안녕하세요. 네, 지금부터 구술평가 시작하겠습니다. IMU가 무엇인가요? 네, IMU는 관성 측정 장치입니다. 자유로 센서, 가속도 센서, 공기압 센서가 내장되어 있는 센서입니다. FC의 개념은요? FC는 플라이 컨트롤러로 비행을 제어하는 전자장치입니다. 사용하는 기체의 배터리는 무엇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배터리는 리튬 폴리머 배터리 2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체 사용 전압은 몇 볼트입니까? 기체 사용 전압은 총 44.4볼트입니다. 이유는 기준 전압이 22.2볼트인 배터리 2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준 전압은 왜 22.2볼트입니까? 한 셀당 기준 전압 3.7볼트로 한 개 배터리에 6개 셀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변속기 역할이 어떻게 되죠? 변속기의 역할은 FC로부터 신호를 받아 모터의 RPM을 제어하는 장치입니다. 현재 지금 사용하시는 기체에 사용하는 모터의 종류는 무엇인가요? 저희 모터의 종류는 브러시리스 모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브러시리스 모터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브러시리스 모터의 장점은 접촉 손실과 저항이 줄어 에너지 효율이 좋다고 나와 있습니다. 멀티콥터가 앞으로 이동할 때는 어떻게 움직입니까? 뒤쪽의 모터가 빠르게 회전을 해서 앞쪽 모터는 회전 속도가 느려집니다. 항공기에 적용하는 네 가지 힘이 있죠. 추력의 반대힘은 항력. 그럼 양력의 반대는 뭐죠? 음력입니다. 중력입니다. 네. 네, 그럼 지자기 센서는 드론에서 어떤 기능을 하나요? 지자기 센서는 비행체의 방향을 감지합니다. 네, GPS 센서는 어떤 기능을 하나요? 비행체의 위치를 유지합니다. 에티모드 시 꺼지는 센서는 무엇인가요? 에티모드 시 꺼지는 센서는 GPS 센서와 지자기 센서입니다. 자이로 센서는 드론에서 어떤 기능을 하나요? 비행체의 자세를 유지합니다. 가속도 센서는 드론에서 어떤 기능을 하나요? 비행체의 자세 변화와 속도를 감지합니다. 자세 변화, 속도를 감지하는 거죠? 네. 기압 센서는 드론에서 어떤 기능을 하나요? 비행체의 고도를 유지합니다. 레이더 센서는 드론에서 어떤 기능을 하나요? 고도 및 장애물을 감지합니다. GPS 모드와 자세 모드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GPS 모드는 자세 제어에 위치 제어가 포함되어 자동으로 자세 및 위치를 인식하여 경로 비행까지 할 수 있는 모드입니다. 자세 모드는 자동 비행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비행 자세를 유지시켜 수평을 잡아주는 모드입니다. 네. 헬기와 멀티콥터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멀티콥터는 구조적으로 단순하고 3개 이상의 로터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헬기는 가벼운 피치를, 멀티콥터는 고정 피치를 사용합니다. 3축 운동이 어떤 건가요? 항공기의 공중 조작을 위한 3개의 회전축 XYZ. X는 롤링, Y는 피칭, Z는 루잉입니다. 멀티콥터의 모터 개수에 따라서 이름이 다른데 한번 말씀해 보세요. 멀티콥터의 모터의 개수에 따라 명칭은 4개는 쿼드콥터, 6개는 헥사콥터, 8개는 옥토콥터, 12개는 도데카콥터입니다. 현재 사용하시는 기체의 자체 중량하고 최대 이륙 중량 말씀해주세요. 기체 무게 자체 중량은 14.9kg이고 최대 중량은 24.9입니다. 배터리를 장기 보관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배터리 장기 보관 시에는 40%에서 50% 상태에서 보관해야 하고 상온에서 습기가 적고 직사광선을 받지 않는 곳에 보관합니다. 배터리를 버릴 때는 어떻게 버려야 합니까? 바닷물에 버려야 합니다. 바닷물이요? 농도는요? 오이미자! 초경량 비행장치 안전성 인증검사 대상과 검사 기관을 말씀해주세요. 최대 이륙 중량 25kg 초과 초경량 비행장치이고 항공안전기술원에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멀티콥터의 자체 중량과 최대 이륙 중량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자체 중량은 멀티콥터에서 배터리를 포함하여 무게를 계산합니다. 최대 이륙 중량은 적재량을 포함하여 이륙 시 총 무게로 방제용은 약재를 포함하였을 시 무게입니다. 시계 비행하고 계기 비행 차이를 말씀해 주세요.
시기비행은 조종자가 직접 육안으로 확인하여 비행하는 것을 말하고 계기비행은 기체가 아닌 기체의 계기판을 보며 비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